자,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영상 편집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수 있는 컷 편집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기초적인 컷 편집에 이어서 영상의 구간 선택 편집과 3점 편집이라고 하는 아주 긴 영상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편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렇게 공부했던 편집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영상을 배치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길이를 이렇게 줄이고 혹은 영상을 이렇게 구간을 나누어서 불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삭제하는 식으로 편집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여기 이 브라우저를 이제 선택했을 때 이렇게 영상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스페이스 키를 눌러보면 여러분들이 이 클립을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뭔가 차이가 있죠? 이 타임라인을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노란색 테두리가 쳐지면서 이 노란색 테두리가 쳐진 부분에 그 화면이 이렇게 뷰어에 나타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브라우저에서 아직 타임라인에 배치되지 않은 이 영상들을 클릭을 했을 때이 노란색 테두리가 쳐지면서 뷰어에서 그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영상을 역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플레이헤드를 영상의 각 부분에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이동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란색 테두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범위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범위가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가 이제 구간이 선택이 된 거죠. 자, 원래는 처음에는 이 영상의 전체적인 부분이 이렇게 선택이 됐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자, 나는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 영상을 쓰고 싶어 라고 생각이 되실 거예요. 그럴 때이 구간을 선택해서 여기에다가 영상 편집, 뭐 이런 단축키들 있죠? 여기에서 2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특정한 부분만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원래는 굉장히 길이가 긴 영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까지만 이제 나타날 수 있게 해준 거죠. 자, 이렇게 편집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을 우리는 3점 편집이라고 해요. 구간 선택 편집이기도 한데 이렇게 인점과 아웃점을 정하고 그리고 플레이헤드에서 특정한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뭐 영상을 넣는 방법이 있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역시 클립을 선택했을 때는 이렇게 전체적인 영역이 선택이 되는데 여기에서 내가 어떤 특정한 부분만 뭐 살리고 싶다. 그럴 때 단축키 I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상단 메뉴의 마크에 Set Range Start가 있죠. 이게 단축키가 I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부분 I 그리고 끝나는 부분은 5로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5. 이거는 클립에 마크의 Set Range End라고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이런 구간 범위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제를 하고 싶으면 Clear Select Range를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범위가 삭제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살리고 싶은 범위 시작을 할 때는 I, 끝날 때 부분은 O,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중간에 넣고자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기능이 있습니다. Connect 기능이 있는데 이 Connect 기능을 넣게 되면 지금 플레이헤드가 이 위치에 있죠? 이 Connect 기능 Q인데요. 이 Q 기능을 여러분 선택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 위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위쪽에 이렇게 영상이 들어가게 돼서 지금 두 개의 영상이 겹쳐져 있는 상태고 영상을 재생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두 개가 같이 나오게 돼요. 같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이렇게 편집을 해 주셔도 되고요. 특정한 부분만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편집을 또해 주시면 굉장히 멋진 영상이 또 나올 수도 있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부분도 이렇게 Q로 또 이용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편집이 가능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한번 재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편집이
되겠습니다. 네. 뭔가 좀 속도감이 좀 붙어가는 그런 영상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편집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범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짝 이렇게 변경을 또 해주시면 이런 식의 뒷부분을 또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 Q 기능을 이용해서 플레이 헤드 이쪽에 있죠? Q를 이렇게 해주시면 재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네, 영상이 재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편하긴 한데 굉장히 또 응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평범한 브이로그 영상에서도 다양한 기능으로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3점 편집을 또 쓰기도 하고 혹은 이제 인터뷰 같은 것들 뭐 영상을 할 때도 보통 이 밑부분에는 이제 인터뷰를 하는 그 영상이 쭉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커넥트를 해서 이 윗부분에는 그 인터뷰를 할 때 그 해당한 어떤 사진이나 혹은 관련 자료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편집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영상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체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 클립에 이렇게 이런 모양의 아이콘이 나오고 마우스 버튼을 떼주시면 이 리플레이스 기능들이 나타납니다. 리플레이스는 어떤 대체를 하는 기능인데요. 이것을 실행을 하게 되면 영상이 이런 식으로 대체가 됩니다. 여기에서 트랜지션 넣는 방법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트랜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트랜지션을 활성화시키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트랜지션을 활성화시키는 버튼이 있고 여기에서 카테고리를 모두 선택, All로 선택하신 다음에 크로스 디졸브가 있습니다. 이 크로스 디졸브를 영상과 영상 사이에 이렇게 갖다 넣으시면 영상이 이런 식으로 편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편집이 됩니다. 3점 편집하는 방법, 그리고 구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요. 트랜지션 간단하게 넣는 방법도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은 브이로그 영상 편집,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방법들을 익혀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레슨이, 챕터가 새로 바뀌면서, 자막을 넣는 그런 챕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막을 넣어서 기초적인 어떤 자막들, 어떤 식의 자막이 있는지 파이널컷 프로에서 한번 실습해보고 적용해봐서 좀 더 다채로운 브이로그 영상을 만들 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